색다르게 이렇게 보고 촬영을 해봤는데요. 저도 좀 처음 해보는 거라 좀 어색하고 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정말 재밌게 잘 촬영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오늘 로봇을 이용해서 뭔가 제가 로봇과 하나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촬영해봤는데 옷도 여러 가지 많이 입어보고 그리고 좀 색다른 거를 많이 표현해보아서 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. 예쁘게 찍으려고 노력 많이 하고 예쁘게 메이크업도 하고 머리도 하고 또 이제 의상도 많이 입었는데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게 봐주시고 또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많이 사랑해주세요. 저는 어렸을 때부터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제가 직접 로봇가 되어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니까 감회가 또 색다르고 제가 만약에 굉장히 어린 나이 때 지금보다 좀 더 어렸을 때 이 촬영을 했다면 정말 좋아서 죽었을 거예요. 로봇은 저희 어린이들의 친구잖아요. 저도 이제 갓 로봇을 뗀 지 얼마 안 됐는데 요즘도 이제 또 로봇에 관한 또 영화도 있고 또 그 영화의 또 주인공 캐릭터인 로봇과도 또 제가 같이 한 게 있거든요. 뭔가 그런 촬영이어서 좀 어릴 때 생각도 나고 그래서 좀 기뻤던 것 같고요.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누구나 생각해보잖아요. 아, 내가 직접 로봇을 한번 대보면 어떨까, 한번 악당과 싸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정말 그 꿈을 이룬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요즘 저희 샤이니는 이제 여러분들께 또 좋은 모습, 멋진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앨범 준비도 하고 있고 또 일본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활동도 같이 병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곧 저희가 한국에서도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2011년에 마지막 달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2012년 곧 다가오니까 끝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항상 힘내세요.